상품하다고. 실제로 그 미소가 잡아주는 맛하고 또 다른 색다른 차별화가 있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맛있었고 미소 양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철원을 더 받는 한이들에도 그 전지 같은 부위를 한 것보다 목전제나 그 미소 양념은 지금 식당에서 고깃집에 쓰는 집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요 양념 자체도 차별화될 수 있다고 봐. 닭하고 너무 잘 맞아. 부타동이라는 메뉴 맛있어요. 부타동. 예. 일본식 제육덮밥에 부타동 맛있어요. 그래서 수입산 미국산 삼겹살 키가 8,000원 할걸? 7,000원? 8,000원? 그러니까 이게 부타동이랑 탄수육 치면 10,000원을 받았어. 미소 양념이 강점은 아마 수입산 맛을 커버하는 거. 여기 간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땡기는 맛이 있다. 이 미소 양념은 소 부위보다는 돼지하고 닭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소는 내장 부위가 잘 맞아요. 양 같은 거. 저 일본식 부타동이나 런치 메뉴나 저녁에 사이드 메뉴. 네. 단체맛도 꾸지로 상품화시키는데 아 고기 좋네. 양념도 이게 고기 좋고 양념 좋고 꾸준히 상품하다고. 맛있다. 야 이거 고기가 맛있네 이거. 그리고 우리 김현 씨는 사실 방향성을 무척 헤매긴 했지만 집요한다고 했으면 잘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춘밥도 후지가 제일 맛있고요. 왜냐면 그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념하고 배 조화도 잘 맞고 씹었을 때 식감하고 지방층에 대해 고소하고 단단함이 좀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저는 세 가지 중에서 그 난춘막국 후지가 가장 맛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관만 보면은 미소라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미소가 잡아주는 맛하고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젓가락이 계속 가는 거 그리고 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이거 매장에 도입하면 단골층은 확실하게 생길 것 같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럴 것 같은 확실히 난충맛돈 후지가 지방하고 살코기에 적절한 그 조합 그런 맛이 좀 색달랐고요. 지방이 대체적으로 많은 부위랑 이 미소 양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빨간 양념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현장에 왔고요. 기존 빨간 양념이지만 제육 양념하고 또 다른 색다른 차별화가 있는 그런 저녁에 구이 전문점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라 잘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고른 말인데 그 단맛이 없는 게 하나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차별화도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리가 네. 되게 좋았어요. 되게 맛있었고 이게 같은 고기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연하고 양념도 방금 무친 건데 그게 양념도 다 배 있고 되게 좀 약간 좀 신세계 저한테 신세계 그랬던 거고 미소